대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2021 MBC 연기대상 대상 네, 수상자는 검은 태양 남궁민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상 남궁민 씨입니다. 배우 남궁민 씨는 검은 태양에서 국정원 최고의 현장 요원 한 지역 역을 맡아서 몰입감 있는 연기로 드라마의 작품성을 높이며 역시 남궁민이라는 대체 불가 배우로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오늘 대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스미님들 편안하게 앉아 주십시오. 아, 네. 아,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이 상이 주는 기분이 좀 묘한 것 같아요. 좀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이곳 MBC 연기대상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지만 다른 연기자분들을 열심히 축하해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혼자 이렇게 누웠을 때 뭔가 조금은 먹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부정적인 느낌에서가 아니라 그때 그 기분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MBC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은 태양을 시작해 주신 박석구 작가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룡 감독님 거의 드라마가 시작되기 촬영하기 한 두 달 전서부터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씩 꼭 통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매번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너무 웃는 얼굴로 활기차게 이끌어주셔서 저희 드라마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검은 태양은 촬영할 때 이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한 씬을 찍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중반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떨까 하는 좀 많은 아쉬움이 좀 남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드라마에 참여해 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연기자분들 제가 현장을 나갈 때 좀 꼼꼼하게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너무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서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면 우리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연기자분들이 검은 태양의 그 모습 그대로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심으로 힘이 났고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지만 끝까지 힘내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검은 태양 가족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영원한 파트너 황복용 대표님 그리고 항상 저에게 조언 아끼지 않아 주시는 덕영이 형, 함께 운동해 주신 희성이 형,
그리고 아름아, 내 곁에서 항상 이렇게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개인 이제 스텝 식구들 꼭 얘기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저는 이 상을 같이 이렇게 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항상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렇게 차 안에서 농담 한마디, 그리고 저한테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고 농담해주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제가 있고 열심히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진짜 진심으로 너무 사랑한다. 내가 연기를 하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상 수상자. 예, 남궁민 씨 살짝 말 좀 붙여봐도 되겠습니까? 아, 네? 예. 아, 네. 아, 어떻습니까? 내년 계획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내년 계획이요? 열심히 또 연기를 해야죠. 네.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네. 열심히 초심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3사 그랜드슬램. 예. 그 얘기를 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작품을 고르는 좀 선구안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뭐 특별한 선구안 그런 거는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정말 다른 거 보지 않고 처음 대본을 진중하게 읽었을 때 그 첫 느낌을 결국에는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MBC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였습니다. 예,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